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사실 배워가야 돼. 말 끼어드는 거. 말을 집요하게 끼어드는 애들은 목표가 있다. 집요하게 끼어드는 애들은 뭐 때문에 끼어든다? 네 글자로. 왜 그럴까요? 네. 맞아요.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얘네들이 그 관심 끄는 대상이 공평하지 않나요? 좀 순하게 생긴 선생님. 그 선생님들이 제밥이 돼. 그러면 그 선생님은 저 새끼는 치사한데 내 수업에만 지랄한다. 근데 그게 아니고, 저 여선생님은 왠지 나를 알아줄 것 같은. 굉장히 절실해. 그래서 남자 선생님, 우락부락한 선생님 앞에는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줄 것 같지 않거든. 그러면 아예 찔러보지도 않아. 근데 이 말 끼어드는 속에 굉장히 처절한. 그걸 옛날에는 애정결핍이라고 그랬어요. 요즘은 주의력 결핍이라고 그래요. 그러나 사실은 주의력 결핍, ADHD인데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? 알고 보면 그 아이들은 누군가의 관심 끌고 싶어요. 제발 좀 누구 좀 다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절실함. 그래. 그래도 그게 이제 ADHD입니다. 저 초등학교 5학년, 초등학교 1, 2, 3, 4학년에서는 애들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. ADHD스럽죠. 그래서 별로 구별이 안 되는데 사춘기 되면서 어째는 왜 아직도 저래? 그래서 좀 배척을 당했거든. 초등학교 5학년쯤에. 그 자존감이 팍 상한다. 그래서 부글부글해 슬슬. 그게 중학교 들어와서 언제 폭발해요? 중학교 2학년 때 폭발하죠. 그래서 중2 담임은 중2들은 사람이 아니다.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후두엽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극심하게 넘어가잖아요. 중학교 15살 중학교 2학년 그 얘네들이 그때 불안한 상황에서 빅뱅 중2 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2는 어렵다. 만 15세부터 해법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요.